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46페이지죠. 예.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시장론은 이제 시험 목차가요. 부동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예, 이렇게 제목은 두 가지로만 제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특성과 기능,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계산에 대한 논리는 여기서의 레일리 컨버스 허프에 대한 거, 여기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예,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꾸준히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우리가 부동성에서 배웠지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지역 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과 임대료, 거래 관행 또는 기대율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시장 안에 가게 되면 여러 개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 있으면 주택시장 안에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단독주택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양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시장으로 또 나눠졌을 때, 그 지역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으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조절이 잘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더라. 예.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할 때 배우셨죠? 부동산은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가 고정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구재라는 성격 때문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비조직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요.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게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과 소비 장소가 서로 다른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얘가 생산을 한 곳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 같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구조가 비조직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그러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건에 관한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그러죠.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고가품이기 때문에요. 전액을 다내 돈으로만 이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지면은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잦은 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한을 두기가 용이한 이유가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규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시장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제 공수와 공급을 조절할 때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장의 특성 관계는요, 외우는 개념보다는 시장 자체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있죠. 예, 이거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이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동산 상품은 일반 제어에 비해서 고가품이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개별성으로 해서 상품의 동질성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을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하나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의 기능이라는 건 역할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역할은 교환을 성립시키는 게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교환 또는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근데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물물 교환을 했는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교환은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죠. 어느 거를 생산하고 어느 걸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로 뭐를 유도하냐면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만약에 사람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겠죠. 예, 그게 자원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양과 질이라는 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의 역할, 기능이다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가격을 우리가 창조한다는 얘기죠.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요, 거래할 때마다 그 시점의 이 환경에 따라서 거래되는 가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향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부동산이 이 시점에서 만약에 2022년 7월 달에 이 가격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고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점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가격이라는 게이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 도출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만들어졌다가 얘가 유지됐다가 또는 수정이 됐다가 또 다시 새로운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운 가격을 만들게 하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예, 1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를 같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내용을 예, 전해드려야 되는 이제, 예,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죠.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근래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의 출제가 그래도 꾸준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예, 그 시세는 요동을 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고 미래에 대한 정보는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부동산 시장하고요,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정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얘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효율성 관계를 보면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요,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 하는 정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업에 관한 특정한 정보가 주어지면 전국 어디에서 거래되든 간에 주가에 바로 반영을 해주는데,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의 성격은 갖고 있는데, 시장에 공표되는 정보까지만 바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시장에 예를 들어서 공표되지 않는 것까지는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을 보시게 되면요, 약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성이라는 것은요,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 정보까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하는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의 동향을 가지고 현재 이 가치를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또는 기술적 분석을 매개로 투자를 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상 이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보가 매개가 돼야 되죠. 현재나 미래에 대한 예, 정보가 매개가 되면 얘네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를 매개로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이라고 있을 때, 자, 중강성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는 바로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요거를 매개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요거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정상 이윤밖에는 없더라. 그쵸? 근데 여기도 아직 시장에 공표되지 않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예, 그게 중강성이다. 그런데 예,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약성 시장에 대한 거는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미 다 내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강성이라고 돼 있을 때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 이윤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정보라는 개념이라든가 또는 초과이윤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공표가 됐든 안 됐든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강성이다. 작년 시험에 이거를 물어본 거죠.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는 건 예. 그렇죠? 예. 과거나 현재가 반영이 되는 건 예.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이 되는 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효율성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이 후진국이 이제 약성이고요, 선진국이 강성 형태를 띠고 있다.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0페이지 중간에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저희가 강의할 때 하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그랬을 때요. 예, 제일 먼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을 때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과 다른 자본시장이 있죠.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주어져 있었을 때 요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란 얘기는 산술적으로 얘 2%, 얘 2% 이렇게 같다란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감안한 예, 요 수익률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일반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얘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이 주어진 경우고 정기예금에 투자했을 때는 위험이 작으니까 작은 수익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얻어가는 거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얻어갈 수 있더라. 예,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유만 존재하냐면 정상 이유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더라. 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초과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초과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과 초과이익의 크기가 같아지면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불완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예,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예, 구별이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 여기 포인트는 그거죠. 이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거 설명에 대해서 해드린 거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예,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보의 이 가치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개념이 있죠.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는 개념이 주어져 있을 때 51페이지 상단이죠. 예,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고 그랬을 때, 자,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나기 때문에요. 정보에 의해서 가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첫 번째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예.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여기서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예. 확실한 가치에서 불확실한 가치. 그러면 조건에서 정보가 불확실할 때 있죠. 예, 불확실할 때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해봐야겠죠. 이거를 구할 때는요. 이게 1 플러스 이제 요구 수익률이 되고요. 요구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여지는 개념이고요. 기대 수익에 대한 조건은 두 가지를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조건이 두 개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정보가 확실할 때는요 조건이 하나밖에는 안 주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에 대한 건 하나밖에는 안 주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확실할 때가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재상의 예제를 보면은 어떤 토지가 1년 후 개발되면 6,600이고요. 개발이 안 되면 4,400만으로 예상이 되더라. 이 토지에 대한 현재 가치하고 정보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개발 확률이 50%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10%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요, 기간이 몇년 후냐,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1년 후냐, 2년 후냐,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냐. 예, 그래서 이게 10%냐, 20%냐, 이 여부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확률이 불확실할 때 50%라고 줬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요거 수익률이 10%죠. 할인을 해야 되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는데 100분의 10이니까 0.1로 바뀌겠죠. 근데 개발이 되면 6,600이죠. 그렇죠? 얘가 될수 있는 확률이 50%.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4,400이겠죠. 예, 이게 이제 50%가 되겠죠. 그러면 6,600에 50%면 3,300이죠. 그 다음에 4,400에 50%면 2,200이죠. 근데 이게 50대 50이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 6,600과 4,400을 더하면은 1억 1,000 나오거든요. 나누기 2하면은 5,500 나오죠. 그쵸? 1.1이니까. 1.1은 뒤에 거 떼면 되니까.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의 가치가 5천. 그쵸? 예. 근데 만약에 100% 개발이 된대요. 100% 개발이 되면 조건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죠. 6,600이 될수 있는 조건밖에는 없죠. 얘는 성립이 안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6,600을 예, 1.1로 할인하니까 뒤에 거 떼면 얘는 6,000이겠죠. 그러면 정보가 확실할 때의 가치는 6,000. 6,000에서 5,000을 빼면은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1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맨 왼쪽 칸에 조건이 있고 토지의 현가가 있고 정보 가치가 있을 때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비용을 4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정보 비용 400을 지출하고도 600만 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초과윤의 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 본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게 확률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확률을 40대, 예를 들어서, 예, 확률을 50대 50으로 줄 때가 가장 간단하고요. 아니면 확률을 40대 60을 주거나 아니면 60대 40을 주거나 하게 되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요거 수익률이 있을 때 1년이냐 2년이 되게 중요하죠. 1년이면은 1.1인데 2년이면은 이게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1.21로 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항상 꼭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물론 이제 요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6,600에서 4,400 있죠? 예, 4,400을 빼게 되면은 그게 2,200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죠. 10%니까. 1.1로 할인하면 2,000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잖아요. 곱하면은 2,000에 50%면 1,000만 원 나오거든요. 요렇게도 1,000만 원을 도출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조건에 다 부합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건에 따라서 딱딱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식을 예,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은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죠. 자, 이 주택 시장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예, 주택 시장 분석을 위한 이제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을 때요. 자, 이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서비스라는 건요, 시장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다 이질적인 재화죠.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주택이 다 동질적인 거죠. 예, 왜냐면 모든 주택은요, 면적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과연 아파트가 몇 채가 필요하고 단독이 몇 채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시장 분석이 좀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소요가 있고요. 소요는 우리가 하우징 니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요가 있었을 때 요거는 우리가 하우징 디맨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항상 일정한 양의 이 가치재를 소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가치재라는 것은 이제 주거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 소유 계층이라는 것은 주거 서비스에 관한 욕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에 관한 욕구는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 있는 주택 소유라는 건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구매력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주거에 관한 욕구는 시장에서 채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은 예, 주택 소요 계층의 주거 서비스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주택 전량과 유량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주택 전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전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52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1500만 채가 주택 전량의 공급량이죠. 예, 그런데 주택 전량의 소유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으면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은 1400만 채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택 유량이라는 것도 있죠. 주택 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간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 유량의 소유량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53페이지 상단에 가면 2017년 한해 동안 1500채의 주택이 공급이 됐다. 이게 이제 공급량이라고 먼저 해야겠죠. 예, 그러면 2017년 한해 동안 공급된 양이 1500채죠. 예, 그러면 주택 유량의 소유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를 하겠죠. 그중에 100채가 미분양이 됐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했던 양이 1400만 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곡선으로 확인하게 되면요, 주택 전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불변이란 얘기죠. 1500만 채 요렇게. 근데 주택 유량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오래전에 시험상에서 한번 지문으로 활용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이제 여과작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겠죠. 예, 요거는 주택의 우리가 여과 또는 순환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던 얘기죠. 시장에 공급된 주택은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과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조건이죠. 예. 그래서 그 가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예, 이게 여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일단 유형은 알아두셔야 되죠. 유형을 보게 되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가 제시가 돼 있죠. 예, 이게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상향 여과.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여기는 상위 계층이 이주에서 발생한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요 용어는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여과를 물어볼 때. 그래서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에 대한 거는 예, 구별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공가라는 것은 여과를 진행할 때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여과라는 것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하게 되면요. 저가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53페이지 가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향 여과 안에 지문 2번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 증가하고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거 분리와 여과 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도 기억해 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요 제목을 달고 주로 출제가 되니까 주거 분리와 여과 작용. 그러면 여기서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 있죠? 예, 요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서 한두번 물어봤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가 발생할 때는요, 외부 효과의 문제도 작용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과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요, 정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획득하려고 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 주어지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도 비롯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가 되면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겠고요. 경계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을 때 고급 주택지역은요. 만약에 주택가치가 9억이라고 그랬을 때 계량비용을 5천을 투자하게 되면 가치는 그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주거를 계량하게 들어간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이 더 크단 얘기죠. 예, 그거는 여기는 정의의 외벽과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요, 주택가치가 2억 정도가 되고 계량비용을 2천을 투자하게 되면 2억 1천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를 못하죠. 여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단 얘기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은요, 대부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겠죠. 정의의 외벽과가 있으니까. 길 하나를 건너면 마트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될 것이고요. 여기 경계에 있는 고급 주택은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죠. 여기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계에 위치했을 때 각각의 가치에 대한 것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할인된 주택이 시장에 나올 때 여기서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 인수하고 들어온 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러죠. 이걸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계량 비용이 가치보다 크게 되면 하향 여과가 진행이 될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 경계에 있는 주택 이러면 거꾸로 상향 여과 같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침입과 천의에 의해서도 여과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55페이지 상단에 가면 불량주택 문제라고도 있죠. 이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낮은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여과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소득이 낮아서 주택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는 얘기죠. 저가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거래는 성립이 됐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소득을 올려주면 되지 철거 같은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5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이게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한번 나온 경우죠. 예, 저급 주택이 재개발돼서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이 되는 거를 상향 여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친입가 천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가 있고요. 5번에 가시면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가 정의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라는 동기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계량 비용이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아니라 하향 여과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예,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답은 예, 4번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요. 지문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론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 1편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56페이지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지대론. 예, 그래서 지대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입지론에서 공업입지, 상업입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정리하시고, 레일리 컨버스 허프에 대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시장론에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도 무덥고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 때는요, 건강 관리에 신경들 많이 쓰시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집에서 휴가를 가야겠다 그러면 편하게 다녀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재충전해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주또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